안녕하세요, 마미디입니다. 매크로 공작 사성 키우기 들어왔어요. 자, 제가 열심히 보석을 모아가지고 모든 타워를 5025에다 맞춰놨습니다. 위타워뿐만 아니라 아래 타워도 맞춰놨었는데 어이? 5035가 됐네?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이 타워들이 과연 다른 것인가, 더 센 놈이 있긴 한 건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 딱 다 맞춰놨어요. 자, 제가 해본 결과 포이즌 타워가 제일 센데, 그건 아무래도 얘가 포이즌 데미지를 추가로 주기 때문인 것 같고요. 자, 우선 스탯을 비교해볼까요? 하나씩 하나씩. 5025, 이제부터는 레벨업 할 때마다 보석이 두 개씩 필요하죠. 공통적으로 너무 가까운 적은 공격할 수 없고요. 자, 데미지가 42370에다가 느림 캐논 캐슬이에요. 불 계열이고요. 미니건 캐슬 28888에다 매우 빠름, 거의 절반이죠. 절반은 아니고, 근데 느림과 매우 빠름은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여기 이게 대풀해가지고 뻥 쏘면 뭐 폭발하고 스플래시 데미지가 터질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포이즌 캐슬 46221 데미지 확 올라갔죠? 4000 정도 올라갔죠? 그거 올라가는 거는 아무래도 이 사라 때문인 것 같으니까 빼버리죠. 뺄 수가 있냐? 이러네 하면은 그죠? 다시 포이즌 캐슬부터 구경. 네, 42370 똑같은가요 이제? 42370 똑같네요. 그래서 둘이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한 놈은 속성이 불이고 한 놈은 속성이 포이즌이다, 그 차이만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닝 캐슬 37 빠름 31777 데미지 한 중간 정도 되죠? 28000, 29000이랑 42000 사이. 그러면 31777 거의 딱 중간이네요. 딱 중간. 바리스타 캐슬 매우 빠름 48000. 얘는 미니건보다 훨씬 센데요? 같은 매우 빠름인데 엄청 세지 않을까요? 공중 유닛에 강력합니다. 이 뜻은 공중 유닛에게는 풀 데미지가 들어가고 딴 애들한테 페널티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정도 데미지를 주고 공중 유닛에게 추가 데미지를 더 준다면 이게 제일 셀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뭐 특별히 센 것 같은 느낌 안 들더라고요. 스탯상으로는 발리스타가 짱 먹네요. 그리고 캐논 캐슬이랑 포이즌 캐슬은, 예, 보너스 스탯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무 스탯 없이 일단 아무 스탯 없이 이런 것에 장착을 해봅시다. 다른 필요 없어. 자, 다 해제해버리고요. 정도 딱 하나만 쓸게요. 어떤 정을 쓸 거냐면은 순서대로 캐논 캐슬부터 써보죠. 자, 배틀! 왜 소리가 안 나? 소리를 꺼버렸나봐. 자, 공수랑 대포랑 뻥. 얼마나 때렸나 볼까요? 배경 음악은 꺼버려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얼마나 때렸니? 공주랑 비슷하게 때렸네요. 딴 거 볼 필요 없다. 얘는 포이즌 캐슬이구나. 공주의 한 3분의 1, 2분의 1? 2분의 1도 못 때렸네요.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지? 어쨌든 이 정도 때렸고요. 포이즌 캐슬도 비슷하겠죠. 자, 갑시다. 야바이 한번 해주시고요.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야바이 있죠? 뻥, 뻥, 뻥. 자, 터졌고요. 45% 대 16% 아래 있는 선까지 빼버려야겠다. 이거 빼버려야겠네. 헷갈립니다.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캐논캐스 6번만 하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스펠 시댐지가 왠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뭐지? 절반 정도 때리네요, 절반. 자, 다시 캐논 캐슬 다음에 미니건 캐슬 준소대로 해볼게요. 절반 정도 때렸고, 자, 미니건 미친 듯이 쏘죠. 뽕! 맞았고요. 73대27. 훨씬 더, 훨씬 약하네요. 그 다음엔 포이즌 키스. 잠깐 일괄적으로 한번 볼게요. 혹시 이게 스플래시가 있나. 스플래시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도. 확인을 못하겠네요. 뒤에 궁수가 있어서. 궁수는 안 쏘게 만드는 방법이 없잖아요. 61대29. 이것도 캐논보다 약하네요. 그 다음에는 라이트닝 캐슬 장착해 주시고. 빵빵빵 쏘겠죠? 공중 병력이 있어서 공중한테 보너스 받아가지고 되면서 잘 나올 것 같은데요? 와, 돈 조금 주는가 봐, 계속 주니까. 16%. 거의 쓰레기급으로 나왔네요. 폐급이네, 폐급. 이게 라이트닝 캐슬이 맨 처음에 엄청 썼었는데, 가면 갈수록 약해지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발리스타 캐슬. 가볼까요? 빵빵빵빵빵 빨리 쏘죠. 빵빵빵빵빵빵. 보물선으로 날아가네. 직선으로 날아갈 줄 알았더니 21%. 제일 약합니다. 스탯은 제일 좋은데. 자, 이번에는 성만 가지고 조합을 해서 한 명씩 토너먼트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나온 애들이 제일 약한 애부터. 발리스타가 제일 약했죠. 그 다음에 라이트닝이 꽤나 약했죠. 그 다음에 캐논 캐슬이 약했어요. 얘네 셋 중에 데미지 제일 안 나온 애를 빼고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해서 토너먼트를 해서 마지막 세 타워, 살아남는 타워 세 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빵빵빵. 아이고, 캐논을 넣어버렸네. 여기다가 미니건을 넣었어야 되는데 캐논은 끝까지 살아남겠네. 자, 토너먼트 결과 볼까요? 그쵸, 발리스타 제일 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퇴출되는 겁니다. 이럴 때 좀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다가 보석을 5025개나 꼬라 박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자, 미니건 넣을게요. 발리스타가 좀 세길 바랬거든요. 캐논 모양이 마음에 들어서. 이게 엄청 약하면 발리스타 키우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공중 유닛이 나와도 공중에 있는 애를 때려도 약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 비슷한데 아슬아슬하게 라이트닝 캐슬이 퇴출됩니다. 이 라이트닝 캐슬을 쓰려면은 얘가 있어야 돼, 토르. 자, 토르 한번 넣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물론 쟤는 배틀에서는 퇴출됐지만, 일단 졌지만 토르 한번 넣고 웨이브가 늘어나니까 토르가 죽어가죠? 죽었죠 벌써? 이게 토르가 도움이 안 되는 점이 금방 죽어요. 어쨌든 지금은 뭐 터지는 거랑 비슷하게 나왔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그래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도움이 안 되는 건가. 도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라이팅 캐슬 졌고요. 그 다음에는 포이즌 캐슬. 캐논 캐슬 입죠 지금?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얘네 셋이 이렇게 가장 센 캐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순서대로
캐논, 포이즌, 얘 누구야? 미니건. 그래서 라이트닝이랑 발리스타는 퇴출되는 거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분명히 라이트닝 캐슬이 초반에 엄청 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잉여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 토너먼트 결과도 그렇고 제가 여러 번 이것저것 바꿔봤는데 얘네 셋이 제일 세고, 상황에 따라서 공중전력이 많이 나오면은 라이트닝 캐슬이 조금 더 셀 때도 있고요. 발리스타는 공중전력이 아무리 나와도 약하더라고요. 스탯은 제일 좋은데. 그리고 앞에 나오는 애가, 얘가 솔라냐 5% 준 거잖아, 회원수서 4라냐 에 따라서 또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자, 그래서 전 4라를 치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보통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의외로 오래 살아. 뭐 맥집도 더 좋은 것 같아. 이상하게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레벨 체크가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포이즌 캐슬이 확 올라가죠.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거. 그냥 속성 차이고요. 역시 캐논 둘이 제일 세고, 근데 지상 병력만 때리죠. 나머지 공중 병력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확 밀릴 경우라면은 라이트닝 캐슬 넣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요 미니건 캐슬 넣으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캐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실제 대결은 이렇게 되어 있죠. 라이트닝이 올라가 있는 이유는 제가 공중병력을 막을 만한, 걔가 없잖아요 지금. 이 안에 걔가 없어요. 보드술사 들어오고 얘가 없었어요. 제우스가. 이거 스탯은 엄청 좋은데 엄청 잉여더라고요. 데미지가 안 들어가 이상하게. 그래서 얘도 클래스를 바꿔가지고 스킬 시전술도 5초가 300% 늘려주는 마나를 쓰면서 공격을 하는 대로 바꿔줘야 되나 고민이에요. 슬로우가 좋긴 좋은데, 그리고 또 얘까지 마나를 써버리면은 이 성 공략할 때 마나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데뷔 두고 있긴 한데. 그래서 부드술사 그 사이를 가로챘고요. 얘는 아이템도 별로 좋지도 않고 스탯도 별거 없어. 1000밖에 안 돼 공격력이. 그런데 5번 공격하는 거랑 포이즌 클라우드 800% 해봤자 8000밖에 안 됐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3400에 800%면은 엄청 쓰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쓰더라고요. 5번 공격하는 게 센가봐요. 이게 땅 공격이 센가봐요. 속도도 보통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얘 엄청 의외로 세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소서러냐 위자드냐에 관련해서 다 위자드로 바꿨어요. 표준 필드가 얼마나 넓은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5초냐 6초냐, 6초가 좋겠죠. 그리고 라이트닝 위자드, 얘는 체인 써잖아요. 체인 스킬보다는 평타 공격이 왠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근데 뭐 큰 차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약해진 것 같아요. 얘는 공격이 치수리 체인이죠. 그리고 얘 다크 위저드. 그 전에 제가 바닥을 달군다고 그랬잖아요. 메타가 뻥뻥뻥뻥뻥뻥. 그래서 가운데 그나마 좀 많이 맞추라고 세레스로 바꿨는데, 그럼 커다란 거 하나 쾅 해서 뭉쳐있는데 조금 넓은 범위에다 터트리긴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죠. 결국 별 도움 안 되고요. 그래서 다 세대가 위저드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다크 아이스 소서러, 다크 뭐 라이트닉 소서러, 다크 파이어 소서러, 다크 소서러, 다크 소서러, 다크 소서러 하다 보면 닥사라 소사라, 닥사라 소사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사요 하고 다 위저드로 바꿨다는 거, 뭔 소리 하는 거. 어쨌든 그렇게 해놨고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보석을 다이아몬드로 왕창 꼬라박았습니다. 이제부터 이거 3개만 올릴 거예요. 포이즌 캡슐을 먼저 올리겠죠. 끝.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상자도 까고 놀아볼까요? 이거 말고 요 상자, 모아놓은 S급 상자부터 열어봅시다. MP 소비 감소, 파이어 데미지 14%. 세상에 쌍쓰레기 나왔고요. 데미지에 스턴 확률 받아놨고요. 일반 쿨타임에 골드 획득 잘 넣으시고요.
골드 데미지, 포이즌 데미지 잘 가시고요. 크리티컬의 공격 속도 가시고요. 없고요. 그 다음엔 레전드급 무기를 까볼게요. 무기 하나 둘 셋. 몇 개 깔 수 있나요? 세 개밖에 못 까네. 그래도 까죠. 크리스탈이 부족. 맞다. 크리스탈 다 써버렸네. 네, 못 갑니다. 아껴 마시는 건 아껴 먹도록 하죠. 다음에 깝시다. 자, 오크 이건 레벨 900까지만 찍어줄게요. 손가락. 아이고. 다행이다. 까먹을 뻔했네. 오크 이건 레벨 900. 시간당 1400만. 자, 보통 오크인데 레벨 900. 6분이 되나요? 되면 안 될 듯. 돈 이런 데 쓰는 거죠, 뭐. 어차피 방치로 돈 버는 게, 거의 돈 버는 게 대부분이라. 뭐 그렇게 아까워하지 말고 팍팍 써줍시다. 하루 벌어서 하루 박아주는 거죠. 그럼 여덟 달 시간당 3천만 벌어주네요. 1,400만에 2,100만 하면 3,400만 시간당. 괜찮죠? 쏠쏠하죠? 자, 오늘 그래서 테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나 좀 돈 모아서 타워에 대해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우, 이게, 은근히 안 보이네요. 이게 은근히 안 보이잖아요. 자, 오늘 콘텐츠는 캐슬 콘텐츠였고요. 캐슬은, 포이즌 캐슬, 캐논 캐슬, 유리 투탑이고요. 그 다음 미니건 캐슬이랑 라이트닝 캐슬 정도. 돌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캐릭터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고 와일드스타 캐슬 완전 인이어라는 거 결론 내려드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용하게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공작소 성큐비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매드웨이브에 갔는지 안 보여드렸네요. 매드웨이브에 들어갔는지 보여드리면서 그럼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4번 웨이브 넘었습니다. 대단하죠? 안녕히 계세요.